6월 13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2024 BTS 페스타 현장입니다. I went here to enjoy 11th year anniversary of BTS and to see Jin as well. Look at my shirt. 저도 작년에 페스타를 갔었는데 이번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고 나름 일찍 왔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현장에는 BTS 멤버들이 직접 쓴 손편지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이즘 부스, 굿즈와 캔배지 등을 커스터마이징해 구매할 수 있는 위버스 인 오아시스, 공식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부스와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를 무작위로 뽑는 뽑기 등의 부스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지 적게도 이렇게 선생님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여서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뭔가 행복한 추억이 하나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방탄소년단 사랑해! 뜨거운 날씨만큼 현장의 열기도 엄청났는데요. 더위도 이겨낼 만큼 진심이었던 팬들의 마음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기쁘고요. 제 인생의 낙이 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 같이 축제니까 네. 같이 즐기고 싶어서 네. 저는 콘서트 때나 페스타 때 항상 이렇게 조금 이벤트를 저 많이 신선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 페스타 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작년 페스타 현수막을 허락을 받고 제가 그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영원히 제가 팬을 하고자 해서 N을 붙였어요, 10에다가. BTS 페스타는 1부 행사 이후 석진, 날씨 맑음의 2부 행사와 함께 매듭 지어질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 화이팅! 아포 방포! BTS 사랑해요! BTS 사랑해요! BTS 사랑해요!